지금부터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어니언 수프에 들어가는 재료는 양파가 준비되고요. 자, 바게트빵, 그리고 파세리, 마늘, 파마산 치즈, 백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파를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길이는 5cm 정도로 채를 써시면 되겠습니다. 햇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줄기가 들어있거든요. 이 줄기는 떼내주시고요. 자, 이때도 양파를 두겹 정도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채를 썰게 되면 채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를 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마늘 버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마늘 버터는 마늘을 곱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마늘을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파세리는 잎만 떼어서 다진 후에 찬물에 한번 헹궈서 파세리의 파란 물을 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세리를 곱게 다지셔서 면보나 키친타올에 이렇게 싸서 물에 한번 적어서 파란 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세리가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버터를 섞어서 마늘 버터를 만들겠습니다. 다진 마늘과 다져서 파란 물을 뺀 파세리에 버터를 섞어서 이렇게 마늘 버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늘 버터를 다 만들면 지급된 바게트 빵에 마늘 버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버터를 바른 빵을 팬에 토스트를 해주겠습니다. 마늘 버터를 바른 바게트 빵을 앞뒤로 노릇하게 토스트를 했습니다. 자, 토스트를 한 바게트 빵 위에 파마산 치즈 가루를 뿌려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양파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버터를 좀 녹여 주시고요. 양파를 갈색이 나도록 양파를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가 갈색이 나게 잘 볶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볶아진 양파에 백포도주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2컵 정도의 물을 부어서 스프를 끓이겠습니다. 끓어오르면 뭉근하게 어니언 스프를 끓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니언 스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출하는 양이 200ml 한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양을 잘 맞추셔서 완성 그릇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시험장에서 과제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니언 수프를 완성을 하시고 바로 이 구워진 바게트 빵을 넣지 마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제출하시기 직전에 이 구워진 바게트 빵을 올려서 다른 메뉴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